오늘 제가 해볼 것은 쇼미더머니 아니라 안에 있던 바니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바니쉬로 토끼 오브제를 칠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하얀색 물감이 튀긴지 몰랐는데 이게 약간 남아가지고 좀 아쉬워요. 보라색은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보니까 탁해졌어요 색깔이. 그래서 좀 슬펐는데 근데 요즘에도 삼색깔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색, 분홍색이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이 보라색까지 약간 흘러내린 느낌으로 잘된것 같아서 나름 개성이 있어서 마음에 든답니다.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아무튼 충분히 칠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보면은 딱딱하게 붙어서 붙어. 제가 표정이 표정거든요. 그래서 밑에 뭔가 깔아야 될것 같은데 박스가 있으면 좋겠죠? 박스는 달라붙어서 뭘 하면 좋을까? 급하게 지퍼백이라도 가져왔어. 항상 해야지 해놓고 미뤄. 도전. 최근에 만든 게 메타모 하고 그냥 구름 모양 트레이 지점도로 만든 것도 묻으면 바니쉬로 발라줄 건데 뭐가 이래 바르면 색깔도 약간 좀더 반짝반짝하고 유광인가 무광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유광인 것 같고. 콧물을 쏙쏙 발라줄게. 오늘 소주에서 저번에 예전에 한번 다 주고 담았거든요. 돈이 아깝긴 한데 제가 피규어 하면은 발도 잡는 줄 잡을 게 없었어. 슬픈 추억이 있는 게 저희 큰 오빠가 예전에 피규어가 망가져서 고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얘랑 아크릴감으로 바른 다음에 바니쉬 한번 코팅해주면 그나마 좀 색깔 비슷하게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비싼 피규어라고 해도 전문가한테 맡기면 사실 이게 10만 원, 20만 원 넘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실 아크릴폼 저렴하잖아요. 잘만 바르면. 그래서 전문성 이제 바로 괜찮을 텐데 자기가 못 발라놓고 또 모양이 색깔이 안 맞는다고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망했다고 망가졌다고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놔두던가 바니쉬 발라서 그래서 망했다고. 그래서 이 바니쉬는 그 바니쉬거든요. 바로 안 쓰고 쓸데가 없으니까 안 쓰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빠가 옛날에는 피규어 재테크 이러면서 막값 올라간다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니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나 봐. 돈만 아깝고 버리고 이랬어. 흑역사, 오빠 흑역사야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네. 방송 보면은 뭐라 하겠지만 제 방송은 오빠는 모른답니다. 알면 뭐라 했겠지. 전에 사는 때 이거 다 칠했어요. 금방 칠했냐? 생각보다 앞면부터 발라주고 마르면 뒷면 발라주고 할게. 몸에다 지덕지덕. 여러분하고 후다 떨면서 바르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꼼꼼히 발라줍니다. 반짝반짝하게 되게 유광처럼 잘 나와요. 사실 이게 칠하면 칠할수록 되게 반짝반짝해.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코팅이 너무 돼버려가지고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적당히 대부분 코팅 발라주고요. 발부분에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바닥까지도 칠해주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부분 좀 이렇게 굴곡진 부분도 펴줘야죠. 그래야 잘 발려요. 그래서 앞면은 다 발랐고요. 만지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게 돼가지고 요즘 많이 좀 흘렀다. 싫어. 이거는 마른 다음에 해주는 게 나은 것 같아. 왜냐면 굳이 막 잡은 채로 돌리고 바르고 하면 또 묻고 그래가지고 마른 다음에 그냥 깔끔하게 해서 안전방향으로 돌릴게요. 그붓 같은 경우는 이건 나름 엄청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랜드로이드 파츠, 머리 파츠를 제가 많이 발라주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초반에, 영상 초반에 초창기 때 제가 바니쉬 바르는 곳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 딱딱하게 굳어서 못 쓴다. 뚜껑이 잘안 닫혀. 낑대는 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전에는 휴지통에다 씻었잖아요. 여기다 한번 물통에다 또 씻어봅시다. 휴지통이 아까워서 망가질 것 같긴 한데, 바니쉬 전용통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쓸데없어. 솔직히 비싸기만 하고. 손을 담고, 쇠물이에요, 쇠물. 깨끗한 데다가 바니쉬 바를 곳을 깔끔하게 여기 굵어진 부분 발라주고 깔끔하게 다시 발라줄게요. 그냥 이게 머리 훨씬 흥해진 바니쉬 바른 티가 나죠? 이 상태로
희적희적 해서 붓을 좀 완전히 뿌려주고요. 한쪽에 비싼 붓이랑 굽기 전에 몇 번씩 세척을 좀 해줍시다. 깨끗하죠? 혹시 모르니까 붓이 세척하는 거나 뭐 핸드워시라든지 아무거나라도 써서 딱 해주세요. 오히려 잘 안 섞여. 기름 같은 느낌 많이 줘. 한번 닦아줘요. 수건 같은 거. 닦아주면 이렇게 됩니다. 잘 발리죠? 보시면?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 잘 닦여요. 그래도 약간 코팅된 게 묻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상태에서 한번 말려주고, 다음에 또 뒷면을 말려주겠습니다. 면하고 해서. 힘들었다. 저 이거 하는. 앤 이제 바니시치라기 전에 여기 손톱 자국 남은 게 좀 있어가지고 칠해줬어요. 여기 옆 부분하고 이제 안 메워진 부분. 손이 약간 흰색 얼룩덜룩이 되고 막 머리 뒤에서 여기는 왜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은 아직 못 쳐있으니까 모양 좀 잡아주자. 닦아주려 했는데 안 닦여 묻어가지고 대충 얼룩덜룩한 흰색 토끼가 돼버리고 있어. 뒷면이 이제 하시고 메워진 부분은 아 그래 아니 바니쉬로 또 채워줘야지. 여기도 구멍 같은 게 뚫려있네요. 이게 포어링 아트가 제대로 안 보면 이렇게 약간 사이다이에 남나봐요. 자국이 대충 이렇게 휘적휘적 해줘. 흰색을 좀 살짝 덮어준 다음에 얼룩덜룩한 모양을 최대한 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바니쉬로 덮으면 돼요. 아유 피곤해. 근데 나 별것도 아닌 걸로 피곤하네. 붓은 버릴만한 붓으로 갖고 왔어요. 전에 이거 해줬던 붓인데 왜냐면 바니쉬가 좀 독해가지고 또 비싼 붓으로 붙이기 하기에는 빠르긴 한데 사실 좀 붓을 버리는 느낌이라 아까워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싸구려 붓으로 한번 표시로 닦아내고 나머지는 약간 살짝 남은 거 집어넣고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바니쉬로 발라줄게. 회사에서 박스 이런 거 안 가져왔는데 회사에서 쓰던 거 들어오고 물티슈 닦아야겠다. 뭔지 모르겠지. 어떤 건데 알아보시면 아니 지금 또 트레이가 들어있고 조금 먼데 들어있죠? 회사에서 만든 트레이인데 갖고 왔어요. 바니쉬 바르면 얘 바르면서 같이 발라주려고요. 그런 모양 트레이입니다. 직접 만든 건데 되게 잘 만들어져갖고 논했어요. 남은 시험통 만든 거라 다음에 적어서 망할 줄 알았는데 잘 만들어졌고요. 메인은 메타몽인데 타몽도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색깔에 먼저 입히고 바니쉬 발라야 될 텐데 사실 별로 보라색 물감이 없거든요. 흰색 느낌도 나쁘지 않은데 바르면 더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 아이는 애매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바니쉬를 바르기 전에 색을 입힌 다음 바르는 게 나을 텐데 얘는 흰색 좀 상관없을 거거든요. 아 푸어링 아트 하면서 남은 흰색 물감 얘한테 써먹어야겠다. 얘는 고름으로 발라주고 얘는 보라색 물감이 따로 없다. 그럼 요 아이는 좀 놔뒀다가 나중에 같이 바니쉬 발라놓고 해야겠네요. 보라색 물감이 없으시고 미안하다 타몽아도 여기 들어가 있으려. 얍 그러면 요 아이를 흰색 물감 요 아이는 이제 군데군데 메꿔줬으니까 그냥 바니쉬 칠해줄게. 그럼 마무리하면 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더듬냐 그만큼 쥐었잖아요. 펴발펴발 해줄게요. 한 건지 아닌 건지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칠했다. 별 차이가 없죠. 일단 말리기 언제나 바르고 있어. 하나하나 이렇게 비싼 부 바로 삽시다. 그냥 비싼 부 씁시다 바로. 네 어쩔 수 없다. 제가 안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어서 회사 가면은 막 사람들이 가끔 때 몸에서 냄새난다 이러는데 아 생리를 하는데 그럼 냄새가 안 나냐고 씨 짜증나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시끌거리는 거 짜증나. 강아지 키우는 집에서도 잘해야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몸을 안 씻는 것도 아니고 씻는 게 맛있겠어. 기분 나빴어. 카톡으로 쉬는 날인데 아니 쉬는 날이라고 해서 좀 그렇고 불금인데 불타는 금요일. 자기는 늦게 퇴근해서 심술났나? 진짜 이거 내가 딸 같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던데 딸 같은 얘기 하자면 기분 되게 나빠. 네, 얘도 위에를 발라서 놨고요. 이거 위에만 바르고 놔둡시다. 왜냐면 얘도 앞만 발랐거든요. 전에 바른 게 반짝반짝하죠?
근데 뒷면에 뭐 손톱 자국 이렇게 있어. 잡다 보니까 모자에 이렇게 머리에 잡다 보니까 더러워지고 까지고 손톱 자국이 남아 있어요. 조금 조금씩. 근데 티안 나니까 그냥 바릅시다. 바르고. 얘도 엉디방디로 발라주고 꼬리도 좀 꽁꽁 발라주고 그리고 발라주고 팔 부분 옆부분에 좀못 발랐잖아요. 옆부분도 좀 발라주고 왜냐면 옆에를 신경을 못 썼어. 여기 목 사이도 조금 발라주고 팔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지금 치도 주먹 있는 부분 여기 옆부분 다시 해줘서 남은 부분은 위로 골다구랑 여기 옆에 귀 옆부분 그다음에 치덕치덕 살쪄봐. 메타몬도 한번 바를까? 아 근데 색깔 칠하고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손에 좀 만졌어요. 무릎이 좀 손에도 좀 이렇게 더듬어 제 손에도 좀 무렵겠죠? 일하고 왔어. 고객님하고 통화 잘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옆에도 지덕지덕 발라주고 이제 말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여기 안에도 해주고 근데 이거를 잡아서 말리기에는 뭔가 건드렸다 괜히 막 우리 손에 묻을 것 같아. 반짝이긴 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여기 옆 사이는 일단 앞면도 발라주고요. 안 발라주고 목구멍도 발라줘야 돼. 여기 이제 목 사이사이 잘안 보이지만 말리면 발라주면 발리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옆태가 귀여워요. 그리고 반짝이 바르니까 좀 손톱 자국이 좀 케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 물감 덮을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자잘한 것까지 신경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붙였는데 똑같이 빨고 작은 것도 살짝 베니쉬가 묻었기 때문에 하려다 말아갖고 작은 것도 같이 빨고 그다음에 빤다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 바이 좋지? 토르바 근데 손을 잘하냐? 조심해서 바니쉬도 뚜껑 닫아서 보관을 잘 해주고요. 물 씻은 다음에 토끼는 잘 말려줘서 완성작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눈물 나는 똥꼬쇼 나 진짜 힘들다. 17월부터 금방 끝나겠지? 뚜껑 잘안 닫혀. 바니쉬 짜증나는 게잘안 닫혀 뚜껑이. 얘는 손에 좀 무를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앞부분 얼굴 부분? 이미 바니쉬 묻었네. 얼굴 부분 붙잡고 잡아서 위에다 놔둡시다. 이렇게 비닐 쪽에 놔둬서 말려줍시다. 이거 이렇게 뭐 묻었어. 얘는 버리면 되는데 얘는 뭐가 묻었냐? 잠깐만 들어오고 일단 씻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발랐네요. 드디어 완성했어. 분장도 칠하 하얀색이 좀 밉긴 하지만 그래도 구석구석에 이제 빵꾸 뚫는 데 없이 손톱 자국 많이 없이 반들반들하게 잘 붙여졌어요. 예쁘긴 하죠. 오브제가 반짝반짝해졌습니다. 드디어 완성. 그리고 이 아이를 완성했으니까 토끼쪽 이렇게 잘 어울리죠? 스피커 옆에 귀여워. 그리고 소금 트레이도 되게 잘 말랐어. 바른 게 훨씬 낫더라고요, 확실히. 안 바른 거. 근데 중요한 거는 흰 색깔의 아크릴 물감, 그 푸어링 물감, 아크릴 아니고 푸어링 물감 좀 쓰셨을 때좀더 예쁘게 할 때. 뒤에다 안 칠하고, 뒤에다 이제 바른 다음 말려주고 마무리할게요. 저발, 지독지독. 구름 트레이도 예쁘게 변해놔요. 뒤에는 굳이 안 칠해줘도 될것 같아요. 납작하게 굳어라. 반짝반짝하게 변해놔. 손에 살짝 묻었다가. 에터몬도 그냥 칠해줄까? 이 색깔은 안 칠해도 귀여울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만들면 보라색으로 칠해도 되니까 일단 이 색깔을 칠해야겠어. 그냥 아니야 그래 바니쉬 바른 다음 물감 발라도 될것 같긴 해서 일단 발라줄게요. 그러면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코팅이 목적이긴 하거든요. 결국 에터몬으로 색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세상에서 이 정도로 만든 아이들이 귀엽죠? 가격은 500원이랍니다. 귀엽? 많이 조발해. 타몽이 좀 반짝반짝할 필요가 있어. 내가 아끼고 일부러 귀엽게 만든 거.
뒷면에도 발라야 되는데 뒷면에 발을 면면 이렇게 테두리라도 발라주세요. 도시에 나는 바니쉬가 아까 녹화는 못하는 것 같아. 여기 좀 많이 발라서 반짝반짝 할 거예요. 이제 뒷면에도 발라주고 싶은데. 한번 붙이고서 바르는 게 제일 낫겠죠? 귀찮긴 한데. 아, 모르겠다. 일단 요즘 다시 빨고 세척하고 뒤집어서 다시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얘는 마르면 얘는 끝이에요. 참 번거롭게도 한다, 그쵸? 세제는 그게 없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했는데 다행히 물 고마운 물이 좀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닦아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또 바니쉬가 막 묻어나와요. 하얗게 뭐 안 찍으면 닦아가지고 다시 묻어버려가지고 할 수 없다는데 번거롭긴 하지만 이 작업 해주면 간단하고 반짝반짝 해줬으니까 귀찮아도 한번 해줘요. 불쌍하네요. 시험감을 휴지통 계속 괴롭힌다 하고 있어. 곧 보통에서 불안하게 해줄게. 한 번만 더 하면 된단다. 이 집을 한 번만 더 하면 돼. 그럼 된다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저희 이 작업을 너무 잘 어갑니다. 다음에 뚫어서 봐요 여러분. 내 뒷모양까지 다 뾱뾱 발라줍시다. 홈트레이는 완성이 다 됐어요. 말라가지고 옆 테두리까지 쓱쓱 발라주고요. 이렇게 홈트레이는 완성이 됐고요. 인형까지 딱 받아가지고 잘 발랐어요. 반짝이 발라면 아닌가? 뒤면 발랐을 때 왜 반짝이 안 나는 것 같아? 엄청 발렸나 보다. 여기에 잘 안 발랐어. 지금 남은 것도 같이 해줘서 날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메타몬과 좀 빠져가지고 메타몬 뒤가 좀 더럽게 했는데 뭐가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닦아내도 이렇거든요. 말리는 과정 잘못했나 봐. 됐죠? 뭐야, 뭐가 묻었어. 비니 앞면에 그런 애들 뒷면이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앞면에 메타몬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아, 이게 그거구나. 바니쉬 까진 거구나. 많이 발라서. 조금 다시 발라야 되겠는데, 여기 부분은. 아휴, 먼지도 묻었어. 여기만 살짝 다시 발라주면 될 것 같아. 짠. 구름과 메타몬까지. 완성. 그리고, 저것도 앞면, 뒷면까지. 반짝, 완성! 바니쉬 바르는 거 정말 귀찮고 힘든 작업이었다. 비니 같은 거 떼내고. 여기 신경 쓰여서 안 되겠다. 여기도 좀 발라줘야겠습니다. 네, 나는. 안녕. 치덕치덕 다시 발랐다는. 진짜 치덕치덕. 약간 뭐 묻어있는 거 같은 거. 색깔 칠하면 괜찮아지겠죠? 진짜 반짝반짝 힘들게 다 발랐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진짜로 끝? 힘들었다고 빨고 진짜로 안녕.